공각기동대 온라인 북미 테스트입니다. 원래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인트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인트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깜빡하고 아쉽게도 못 찍었네요. 일단은 이렇게 겉모습이랑 바뀐 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따로 플레이 영상이랑 튜토리얼 영상은 따로 네,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 자, 이렇게 한국 테스트 때랑은 전혀 다르게 네, 북미에서는 커스텀 매치는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커스텀 매치는 이렇게 한국에서랑 똑같이 이렇게 플레이를 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그 데디케이트 서버를 여는 거고 네, 주 플레이는 퀵매치입니다. 퀵매치에 들어가서 다이브 모드에서 이렇게 모드를 선택을 하고 랜덤 또는 팀 데스매치 점령 데몰레이션 폭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이브를 하면은 게임에 들어가는 방식인데 이 게임에 들어가는 방식이 그러니까 레벨 그러니까 플레이어를 다 거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킬 대시나 뭐 레벨 수치에 따라서 오토 밸런스 통해서 팀을 매지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좀 바뀐 게 오른쪽 상단에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공각기동대 IP를 많이 이용을 해서 모두 설명을 하고요. 핸드스매치 이런 식으로 보통이 난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소리고 터미널 콘퀘스트 점령은 타치코마를 이용해서 네, 좀 더 우위를 가면 좋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타치코마에 대한 영상이 나오고요. 데몰리션은 폭파에 대한 영상이 나옵니다. 네, 서버실 이렇게 뭐 보마가 예를 들어서 서버를 해킹해서 해킹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도 드롭백을 해서 튜토리얼도 있고요. 이동, 무기, 스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얼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당 무기를 쓰면은 위에 얼락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토구사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면은 소켓을 주고, 그러니까 L11 네, 팔레이 그러니까 저격총을 쓰면 이렇게 스코프가 얼락이 되고, 그리고 뭐 MP5를 쓰면 이렇게 이런 총이 얼락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오늘 피드백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각 기동대의 장점인 네, 그러니까 아군뷰랑 적군뷰. 그리고 이번에 좀 달라진 게 맵마다 그러니까 적군이 외형이 달라지고 맵마다 적군의 비용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원래니까 여기에 있었던 에너미 뷰 그러니까 이 적군으로 다 통일이 됐는데 맵마다 다 달라진 것도 뭐 추가점이고요. 막 인포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주 사용했던 무기라든지 KD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오퍼레이터 보겠습니다. 이제 오퍼레이터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고요. 라이센스는 레벨업 보상이 아니면은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일단 뭐 마켓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저는 먼저 토그사랑 바토를 먼저 연락했습니다. 제가 한국 테스트 때 정말 많이 쓰던 오퍼레이터이기도 하고 네. 정말 괜찮게 보던 오퍼레이터이기도 하고 이렇게 프로필, 아웃핏, 업그레이드가 있는데요. 프로필에서는 똑같이 한국에서랑 똑같이 뷰 모드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요. 아웃핏은 캐릭터의 외형 캐릭터의 외형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또 캐시 아이템으로도 나오거나 뭐 하겠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특이하게 소켓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뒤로 백해서 보시면 이렇게 소켓이 있는데 소켓이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니에요. 내구성이 있는 소켓인데 이렇게 장착을 하고 네, 뭐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장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소켓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재장전을 빠르게 해준다거나 스킬 쿨타임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줌속도 상상 이동속도 향상 이런 식으로 소켓 3개를 장착하는데 이게 막 내구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플레이를 몇 판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것 말고도 뷰 모드 들어가서 이렇게 똑같이 스킬은 한국 테스트랑 똑같이 영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백그라운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백그라운드는 공각기동대 IP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백그라운드 자체가 국가대원에 들어가게 된 계기라든지 그런 식으로인 것 같아요. 공각기동대 온라인,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영어도 모르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구매하지 않는 대원도 뷰모드를 통해서 백그라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웃핏도 똑같이. 뭐 이외에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막힌 게 있다면은, 제가 그러니까 한국 테스트 때 좀 더 마지막으로 좀 유용하게 썼던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도 못 쓰더라고요. 투명 장막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아군이 투명 장막 뒤에 있으면은 뭐 안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안 보이도록 되어 있는 캐릭터였는데, 뭐 이 마크도 왜 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 캐릭터 혼자만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것 말고는 뭐 똑같고요. 이제 아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특이한 게 그러니까 총기 연락 시스템이 있어요. 총기 연락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 무기로 플레이를 하면은, 그러니까 해당 무기가 연락이 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연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연락을 선택해서 플레이를 하면은 해당 무기가 연락이 되고요. 그리고 또 커스터마이즈는 전작과 똑같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기를 이렇게 회전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얼락 인터페이스가 바뀐 점, 좀 더 안 좋은, 그러니까 뭐 스킨도 있고요. 이렇게 좀 더 바꿀 수 있는 가젯들이 엄청 많습니다. 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얼락을 했지만 내가 GP로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점. 예전 한국 테스트 때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한국 테스트 때는 해당 무기를 쓰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스코프를 제공해 줬었는데 무료로. 네, 아쉽게도 이번 북미 테스트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정말 정식 서비스 하는 것처럼 바뀌었네요. 정식 서비스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이어서 네. M4, M5 뭐 기본 저격총 이렇게 주고요. 저격총도 이렇게 뭐 따로 주는 것도 있고, 뭐 이외에는 뭐 바뀐 점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커스터마이즈가 됩니다. 권총도 커스터마이즈가 원래 안 됐었는데 권총도 되고요. 아쉽게도 칼은 아직 커스터마이즈가 안 됩니다. 이렇게 슈팅 레인지 들어가서 어차피 안 닿지만 연습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연습도 해볼 수 있고요. 커스터마이즈가 좀 안 돼서 아쉽네요. 이것도 커스터마이즈 기능이 있지만 커스터마이즈를 못합니다. 만약 커스터마이즈가 된다면은 뭐 유도 수류탄이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겠죠 아마 느낌이. 아, 좀 안 좋은 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GP를 버는 게 너무 힘들어요. GP 자체가 제가 15만 원이 있지만 15만 원 자체가 레벨업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레벨업을 해야지만 5만 원을 주고요. 그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기면 400원, 이기면 400원에서 500원 정도, 지면은 100원에서 200원 정도 주고, 많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얼락하는 거랑 무기를 사는 거랑 다르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안구사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주로 쓰던 총이 안구사였는데, AK는 잘 자주 안 썼고 안구사가 있었는데 안구사가 없어졌고, 이렇게 SMG는 이렇게 클래스랑 UMP는 따로 있었고, 얘는 처음 본 것 같네요.
데스 스트라이커 처음 들어보는 거 AK랑 K2는 원래 있었고 얘도 처음 보네요. JCR 그리고 유사스는 원래 있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매그넘도 원래 있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튼 근접 무기는 없고 투척 무기 있고요. 그리고 이퀴먼트 여기에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장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무기를 선택해서 원하는 무기를 선택해서 장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굳이 꼭 얼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제품 스킨은 아직 아웃핏도 아직 없고요. 그리고 라이센스가 너무 비싸요. 진짜 25만원인데 25만원을 그러니까 1레벨로 치자면은 0레벨에서 1레벨 5만, 1레벨에서 2레벨 5만, 2레벨에서 3레벨 5만, 거의 25면은 레벨 5까지? 아니 레벨 6까지를 찍고 라이센스를 사야 된다는 소린데 솔직히 이걸 살 바에 무기를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서 약간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입맛에는 안 맞다고 해야 되나요? 한국이 입맛에도 안 맞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거의 올비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이 좋은 무기 좋은 오퍼 그러니까 좋은 무기에 많은 오퍼레이터를 얻을 수 있고 좋은 부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소켓 또한 소켓도 얻을 수 있어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토대로 한국으로 온다면은 당연히 좀 유저들의 항의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일단 첫 그러니까 바뀐 점 로비 뭐 아 옵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옵션 바뀐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토큰키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좀 더 특이하게 V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죽는 키가 원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기 죽는 키가 생겼고요. 뭐 그건 말고도 뭐 딴 거는 바뀐 거 없고요. 예, 제가 960 4590에 960 8GB 램에 당연히 하이 다음에 최상 옵션으로 돌리고 있고요. 사운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뀐 건 별로 없고 이건 뭐 커밍 순이네요. 뭐 케이스 파일은 그때에서도 안 보였었고 서칭도 없었었네요. 네 이거 두 개도 한국에서도 없었던 거고요. 아무튼 네 여기까지입니다. 바뀐 점은 자 이제 튜토리얼 영상이랑 플레이 영상이 남았는데 네 뭐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